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정상 여러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